왜 이렇게 흥분해 있나? 아침부터, 응?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흥분해 있나? 새벽 밤새 비 오더니 아주 깨끗해졌네요. 이제 나무가 이 비를 쭉쭉 빨아 올려가지고 이제 잎을 치우고 꽃도 치울 것 같아. 하이 몰리, How's your condition? 괜찮아요, 대종. 오, 수술 잘 됐어요, 아주 깔끔하게. 의사 선생님 수술 실력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대장이 추천하는 의사죠, 수술만큼은. 네, 수술 아주 진짜 잘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서 수술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혈관 안 건드리고 피 거의 안 나게 피부 째고 수술하고 봉합도 잘합니다. 너는 왜 또 나한테 찰싹 장착되니? 내라, 응? 얼탱이, 봄이 왔다, 가을이 아니라. 어? 자꾸 소중한 년이, 네? 꼬리 살랑살랑. 응? 연희는 일주일 동안 양평 생활을 하면서 실내에서 크레이단에서 낑낑대는 거는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흥분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간혹 짖긴 해요. 네. 근데 뭐 사람이 없어서 의존성 때문에 짖는 게 아니고 밖에 나서 짖는 걸 보면 밖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 뭐 새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존성 짖음, 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짖음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짖는 습관, 헤비 서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뇌과학자의 그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습관 형성이 되어 있는 뇌신경 회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짖어요. 자기도 몰라요, 왜 짖는지. 그거는 밖에서 아직 남아있습니다. 실내에서는 많이 조용해졌어요, 진짜. 나한테 장착되고 싶자려고요? 이 대장한테 장착될래요. 대장 너무 좋아요. 신뢰하고 존경스러워요.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